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살아가면서도 저희 삶 속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넉넉하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저희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쉬 넘어지고 울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상황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심지어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나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이런저런 연약함과 죄악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사시대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 저희들 또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의 문제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위에 주의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리우 올림픽의 최고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마이클 펠프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32살인 미국의 접영이 주종목인 이 마이클 펠프스는 이번에만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5살 때 2000년에 있었던 시드니 올림픽에 처음 참여해서 이번 올림픽까지 그가 딴 메달은 모두 28개입니다. 금메달이 23개, 은메달이 3개, 그리고 동메달 2개. 이건 올림픽 역사에서 최다 메달 기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이 6살 때 ADHD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의력 결핍증, 과잉장애 행동이라고 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건강도 상당히 회복할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영웅으로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올림픽 최다 메달 선수, 올림픽 최다 금메달 선수, 5회 연속 올림픽 출전 선수, 최고령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종목에서 올림픽 4회 연속 금메달을 딴 겁니다.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버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년에 수백억 이상 엄청난 돈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 때문에 받는 연금이나 장려금 이런 것들은 푼돈이고, 아시는 대로 광고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전 세계 스포츠계 최고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런 영웅이었지만 이 사람이 2년 전에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뭔가 하니까, 금메달을 그렇게 많이 따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도 자기 정체성 때문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흔들리게 되고 결국 술을 마시게 되고, 그게 반복되다가 결국 음주운전까지 가게 되고 사고를 내게 되고,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돼 나간다,
뭐 금메달을 몇 개 땄느니 뭐 어떻느니 하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티끌만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기 정체성 문제가 이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리 워런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번 리우 올림픽 때 이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지난해 10월에 애리조나주에 있는 심리 트라우마 그리고 중독센터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고 우울증 치료, 음주, 알코올 중독까지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술 문제도 치료를 받으면서 그리고 올림픽에 다시 나올 준비를 해서 이번에 마침내 올림픽에 불과 한 10개월 후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놀랍게도 금메달을 혼자서 5개를 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32살 나이로 다음 올림픽에는 도저히 출전할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결국 은퇴를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번 뉴 올림픽의 인터뷰에서 한 말 중에서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명예를 얻어도 인생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자신으로부터 찾고 세상에서부터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펠퍼스가 이번 리우 올림픽 때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할 때 사사시대 표현을 로 바꾸어서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얘기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심지어 교회를 출입하고 믿음을 좀 가지고 있고 신앙의 변두리 인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고 명예 앞에서 흔들리고 그 돈을 얻고 그 명예를 펠퍼스만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얻어도 그는 전혀 행복하지 못했고 결국 술에 빠져들어가고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죽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펠퍼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돈을 따라 살고 명예를 따라 살고 그리고 그걸 상당히 성취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40만 군대를 가지고 지금 뭔가를 도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은 동족들 사이에 전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를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가 600명을 남기고 거의 멸절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기가 막힌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이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일의 발단을 지난 한 주간 큐티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아내를 데리러 첩이라고 기록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일부 다처 제도가 허용되던 데니까 첩인 아내 첫 번째 결혼을 한 건 아니고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데리러 아내의 고향인 베들레헴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이 아내는 나중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성경이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우리가 발단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레위인은 오늘 교역자 비슷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따로 일하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12지파가 11조를 주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돼서 섬기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봉사를 하는 겁니다. 차례를 짭니다. 번을 짜서 이번 한 주간은 어느 레위 지파다. 이번 한 주간은 어느 레위 지파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 못합니다. 열두 지파가 다 자기 땅을 가지고 한 지역에 사는데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성만 줍니다. 그러면 그 성에 들어가서 텃밭만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지파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이제 집으로 그 아내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부서를 지나는데 그 여부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서에 하룻밤을 잘까? 아니,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하룻밤을 자는 것보다 기브아까지 가자. 거기에서 수마일 더 떨어져 있는 기브아까지 갑니다. 그 기브아는 레위인의 성입니다. 레위인만 사는 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브아 안에 레위인들이 있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그런 성읍인데 기브아에 가서 머물면 동족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하룻밤을 쉬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기브아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앉아있는데 어떤 노인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싼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양성애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레위인 이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레위인이 처벌 자기 아내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집단 성폭행을 하는데 단순한 동성애자가 아니고 양성애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이 그날 저녁에 남편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의 시신을 자기 집으로 들고 들어가서 이 시신을 열두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에게 시신의 한 조각씩을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 땅에서 이런 악행을 당했다. 이 소식을 듣고 열두 지파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약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40만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징벌해야 한다. 그런데 그 징벌의 방식이 처음에는 타협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에서 악을 행한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내놓아라. 그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들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어긴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걸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왜 우리 지파 사람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느냐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 40만 군대가 지금 소집이 되어 있고 자기들은 2만 몇 천밖에 안 되는데 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텐데 물리적으로라도 특히 악을 행한 자들인데 그들을 보호한답시고 전쟁을 해서 600명밖에 남지 않는 처참한 이런 패배를 어떻게 감수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끔씩 이런 경험을 했던 걸 생각하면 적이 얼마나 강하냐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뛰어난 기가 막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7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정말 저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를 형제를 다 죽이는 이런 전투까지 갈 것인가? 아마 그 점도 베냐민 지파는 12지파를 좀 믿었는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한두 번 전쟁을 하다가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을 두둔하고 내 백성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이 사람들 못 내놓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료의식 때문에 결국 12지파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12지파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행한 악 때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약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놀라서 악을 제거하겠다고 전쟁을 시작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불량배들만이 아니고 지금 방금도 나누었습니다만은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을 떠나 있기는 마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행하는 걸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이 고약한 일을 행했는데도 그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으면서 벌써 1,200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 백성들이 말씀에서 떠나가고 둔감한 자가 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지적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한 레위 사람,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 레위인이 아내가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갔다 그랬는데 RSV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 거 하니까 행음이 아니고 음행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 자체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화가 나서를 가지고 번역하고 추석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추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 고약한 사람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분노를 품고 살다가 어느 날 바람을 피운 거 아닌가, 기생짓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해석의 근거가 뭔고 하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굉장히 이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내가 행음을 하고 친정집으로 갔으면 데리러 가긴 뭘 데리러 가요? 안 데리러 갑니다. 돌로 쳐서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남자가 아내의 친정집까지 갑니다. 장인이 이 사위가 왔는데 닷새를 계속 머물게 합니다. 뭐 환대를 하고 계속해서 약간 좀 비정상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이긴 척하고 아내가 남편을 따라 나서는, 한마디로 레위인인데 영적인 지도자요 그 사회의 지도자인데 가정이 전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데 행음이 있었고 부부 사이에 아주 고약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전긍긍하는 부모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그 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호소를 하는데 자기가 아내를 폭도들에게 내주었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뭐 다섯 명이었는지 열 명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으면 상황은 어땠을까? 그런데 이 남자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도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거나 가족을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에게 위기가 오니까 그대로 아내를 폭도들에게 내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전혀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점도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수마일을 더 가서 기브아에 머무는데 기브아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이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3년마다 11조를 하나 더 떼서 그 11조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만 쓰라고 구약에 그렇게 명령할 정도로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 시대의 약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우리 마을에 나그네가 있으면 아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십시오. 이건 율법으로 명령되어 있는 일입니다. 뭐 요즘은 뭐 호텔도 있고 뭐 나그네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치안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고 또 나그네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건 길 떠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단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치안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언제 불량배나 고약한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고 그런 나그네가 우리 집에 우리 성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기브아 성이 레위인이 살고 있는 성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성에 너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그 성에 앉아있었다는 걸 보면 꽤 여러 시간 거기에 누가 자기를 초대해 줄 사람을 기다리면서 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보고 지나다녔을 텐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무도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들어오던 한 노인이 그를 보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머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그렇고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지 나 그거 부인하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가 있는데 요 한 며칠 사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그네가 뭐 호텔을 구해서 잘 들어갔고 페이할 돈도 있고 하다면야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그네가 있다는 걸 아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집에라도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재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태도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아유 집에 사람 오는 거 귀찮아. 뭐 더군다나 요즘 이 더운 여름에 뭐 어떻게 손님을 집으로 불러들여.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브아성의 불량한 무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가족이나 혹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두고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라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도 물론이고 성도 두 사람이 만나서 세운 가정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말입니다. 그런데 부부로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었는데 꼴보기 싫을 때도 생기고 내 감정이 파도를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내 배우자와 함께, 그 배우자가 좀 부족한 점이 심지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내를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데리고 오기로 했다는 말은 아내를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벌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연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꽤 괜찮은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 생활을 하기라.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쓴 걸 읽었습니다만은, 이 여성이 너무 매력적이고 이뻐서 데리러 간 거지 정말 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길 마음으로 데리러 간 사람이 아니었던 증거가 바로 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 여자를 내줘버리는, 여러분 이건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부부로서 또 가족으로서 부모님이나 자식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이런 약속의 명령을 받은 우리로서 이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첩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가서 12덩이를 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억울하게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장례를 잘 치루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그 시신을 12덩이로 쪼갠단 말입니까? 이 대외인은 아주 고약한, 아주 잔혹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감정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몸 조각을 받았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신을 그렇게 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서 왜 장례를 우리가 그렇게 시간 돌려가면서 엄숙하게 치릅니까? 바로 그들의 슬픔을 잘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한때 자기의 아내였던 여자를 이렇게 잔혹하게 다루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도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이러고 나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보다 오히려 자기 배우자에게 더 잔인한 말을 하고 더 잔혹한 짓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과 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기 백성 내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돌을 던지는 700명의 용사들이 있다고, 성경이 그걸 언급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용사들의 무에 솜씨를 믿고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마침내 전쟁이 시작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불과 26,700명의 군인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40만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11지파죠. 이제는 11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할까요? 40만이 한꺼번에 들어닥칠 수는 없는 거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묻습니다. 베델에 그 당시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성막이 분명히 실로에 있었다고 언급이 되는데, 무슨 연유로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지 않고 베델에 와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분리돼서 존재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베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조상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조상이 그 베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그들 마음속에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 그것도 기가 막힌 동족을 죽이는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이 응답한 전투를 하는데 첫날 전투에서 11지파의 군인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전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11지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신 전쟁인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무려 2만 2천 명이 하루 만에 죽는 이런 끔찍한 패배를 한단 말입니까? 혼비백산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응답했습니다. 올라가서 치라,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다음날 전쟁을 했는데 1만 8천 명이 죽는 전날과 큰 차이 없는 아니 오히려 전날보다 더 비참한 패배를 했습니다. 한번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한없이 마음이 쫄려 있는데 또 1만 8천 명이 죽는 패배를 했으니까 11지파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은 40만 군대를 끌고 나왔는데 40만 군대가 뭐 2만 몇천 명 썰어버리는 건 이건 너무도 간단한 일로 생각을 하고 나온 그래서 이대로 이기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두 번의 패배 기회를 주신 것이다. 별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을 내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셔야지 4만 명의 목숨을 그런 식으로 잃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 경고를 하기 위해서다 그 해석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악을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악만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11지파의 악도 하나님은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지파가 안고 있는 무기력함, 11지파가 안고 있는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한 그들 또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그동안 지난 몇 주 동안 쭉 읽어왔습니다만은 온갖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으면서 지금 20장에 와서 전쟁이 벌어질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게 그래도 제대로 된 첫 기도라고 할 정도로 지금 벌써 100년, 200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뭐 자손들이 말씀을 떠나고 지파가 말씀을 떠나고 산당들이 곳곳에 있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있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데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던 게 그 당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오지 못할 때 우리의 영성이 점점 죽어갈 때 아니 뭐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내가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뭘 또 더 나한테 요구를 해. 아니 내가 헌금하고 그리고 내가 십일조도 하고 때때로 감사헌금도 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도우려고 내가 생각도 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또 더 요구를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지만은 제 자신도 아유 뭐 목사가 이만하면 됐지 뭘 또 더 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을 아니 뭐 내가 부족한 거 이런 거 있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인간들하고 비하면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들 말입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집 우상은 그래도 저 집 우상보다는 작아. 저 집에는 세 개, 네 개나 있는데 난 조그마한 거 하나만 갖다 놨어.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태만 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일마다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우리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바빠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암만 바빠도 해야 되겠다 싶은 일은 우리가 다 하면서 삽니다. 저도 꽤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식구들 어디 좀 라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암만 바빠도 마음먹으면 합니다. 암만 바빠도 누가 좀 만나자 그러는데 뭐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안 만나는 거지 꼭 좀 만납시다. 아, 이 사람을 좀 만나서 격려를 해야 되겠구나. 바깥에 외부인들이라도 아, 이 사람은 만나서 함께 뭔가 좀 얘기해 보아야 할 뭐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만나지 왜 안 만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빠서 못한다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 그게 드라마보다 별 더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드라마 한 시간 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한 시간 보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기도를 한 시간 하는 건 내게 너무 힘든 일이 돼버리고 친구들하고 카톡 들고 앉아서 뭐 한 몇 마디 주고받고 나면 30분, 40분이 가버리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덤덤하고 둔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그네를 봐도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야 하나 이런 민감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야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목사도 아닌데 온 세상 천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내가 걱정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야죠 그러면. 아니 그래야 되는 줄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지랖 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 땅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마음 아파 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태리 어느 땅에 지금 지진이 와서 지금 한 마을이 초토화 됐다는데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 무슨 생각을 우리가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당장 할 수 없더라도 그 땅,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을 당장 내주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멀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20장에 와서야 전쟁을 앞에 놓고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도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자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더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폈으면,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을 행했지만은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을 설득을 하고 너희들이 이 악을 품고 너희 동족이라고 해서 너희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이 악을 그냥 안고 가겠단 말이냐? 안 된다. 베냐민 지파 리더들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누군지 협상단을 꾸리고 그들을 파송을 하고 하회를 기다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베냐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고 전쟁 준비부터 합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소집합니다. 40만이 모였습니다. 국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모세의 율법의 신명기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죽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도 완전히 무시됩니다. 레위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40만 군대를 소집합니다. 경박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레위 사람이 얘기를 들었으면 지금 고발을 당한 사람 얘기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불량배들을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의 면면의 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이기겠다고 말씀은,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올라가라.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내가 판단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성경이 약속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길 말입니다. 부부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건 감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게 부부요, 그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내 눈앞에 있을 때, 힘든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핑계대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겨보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악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악을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정인들을 불러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혹시라도 잘못된 재판을 하거나 결정을 하지 않도록 논의를 하고, 근데 너무도 경박하게 결정하고 너무도 경박하게 40만 군대를 소집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국사를 맡고 있으면 예나 지금이나 나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뭐 그러나 대한민국은 옛 이스라엘 같은 신앙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냥 한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불신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국가의 지도자 혹은 경제계의 지도자, 문화계의 지도자, 교육계의 지도자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박하게 결정하고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사회를 조금씩이라도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조금씩이라도 확산되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부담만 잔뜩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